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달 험난한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달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9월달이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면서 장중에 코스닥은 막 5%씩 하락시키기도 하면서 정말 험난한 장이었는데 바닥이 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경기 침체를 안 타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다.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큰 재료가 항암제 관련된 재료다.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는 게 카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요? 세포 유전자 항암제라고 해야겠죠. 관련해서 최근에 킴리아주라고 4억대 항암제 치료제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카티 치료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환자의 유전체하고 이제 세포를 분석을 해서 개별 환자에 맞는 항암제를 만들어서 몸에 투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사 한 방으로 이제 백혈병 그 혈액암 가진 환자들 57%가 완치를 했다는 그 결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게 이제 카티 항암제인데 만약에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조금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장 강한 재료인 항암제 거기서 이제 카티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부각을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로셀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인 큐로셀 같은 경우는 임상 카티 이제 그 항암제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죠. 요거 상장 관련해서도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임상 1상 결과가 나왔고 이제 임상 2상 들어가겠죠. 아무튼 국내에서 이제 그 제일 빠른 임상 단계를 밟고 있는 큐로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관련 종목도 몇 종목을 뽑아 봤는데 아무튼 이제 바이오 섹터 경기를 타지 않는 지금 증시 분위기가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경기 침체를 타지 않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고 때마침 바이오 섹터가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논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카티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을 뽑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큐로셀 관련된 종목들,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몇 종목 말씀드렸죠.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뭐 컴퍼니 K,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이제 컴퍼니 K,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큐로셀 상장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다고 하면은 큐로셀 관련된 뉴스를 펑펑 터뜨리면서 관련 종목들 특히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을 시킬 수 있겠는데 그 타이밍을 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최근 파메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한번 팡 터뜨리면서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 타이밍이 뭐 킴리아주가 국내에서 뭐 국민건강보험 등재가 된 타이밍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바이오 섹터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게 파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박셀 그전에 뭐 박셀 바이오도 있었죠. 박셀 바이오도 있었고 그리고 ST 큐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전고점 못 뚫고 훅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연달아서 개별 종목들이지만은 지금 돌아가면서 수급을 불어넣으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바이오 섹터에 확실한 수급을 장이 조금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바이오 섹터에 본격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 유전자
항암제, 카티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툴젠 같은 경우도 요거 최근에 이제 카티 항암제 관련해서 MOU를 맺으면서 기술을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협약을 맺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오늘 재료가 그거에 관련된 재료인지는 모르겠어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두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툴젠도 제가 유심히 보던 기업입니다. 아무튼 오늘 카티 관련 종목들, 카티 항암제 관련 종목들을 몇 종목 살펴볼 건데, 일단은 그냥 항암제 관련해서 JW신약 같은 경우에는 간암 임상 3상을 지금 투약을 끝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항암제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일단은 관련된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7년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을 한번 딱 찍고 요거 탈모 관련해서 뉴스를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재료는 이제 간암 임상 3상 그 뉴스가 이제 곧 단계가 있겠죠. JW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투약 완료,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중 뉴스를 시작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임상 3상 결과를 뭐 언제쯤 하겠다 이런 일정발 뉴스가 나오고, 그 임상 3상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할 자리가 지금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JW신약 같은 경우는 간암 임상 3상 지금 발표가 임박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최근에 ABL바이오도 지금 공중부양 차트를 만들고 있죠. 확실한 여기 매물대는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니까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수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지고 하는 걸 보니까 공중부양 차트다, 이런 거는 세력이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요거 신규 성장 종목들 바닥에, 특히 바이오 기업은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로노이 지금 상장을 하고 한때 요때 7월 달에 좀 잘 나갔었죠. 그리고 행보하다가 최근 폭락장이 쭉 빠뜨려 버렸는데, 보로노이는 당장 뭐 임상의 결과가 발표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술 수출 관련해서 과거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때 대상승을 할 때 뭐 임상 결과가 아니라 뭐 기술 수출 뉴스가 연달아 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요만큼 상승을 했었죠. 역시나 바이오주 마지막은 무상증자,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할 때부터 간암 임상 2상 관련돼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 주목을 못 받다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요것도 막판에 무상증자, 요거 무상증자까지 때리면서 고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끝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일단 최근에 한번 기술 수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번 크게 시켰었는데, 네, 영 힘을 못 썼었죠. 9월 14일이었나요? 그 뒤로 쭉 빼버렸는데, 아무튼 요게 바닥을 언제쯤 잡는지 보로노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한 번도 지금 대주주 지분도 조금 많이 잡혀 있을 때 한번 쉽게 말씀드려서 신규 상장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를 한번 보여준다.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기술 수출권도 많은 회사고, 보로노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카티 항암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파맵신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파맵신 자체도 큐로세가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 그 동물 실험 단계 중인 이제 카티 항암제도 있고, 큐로세 관련주로도 얽히기 때문에 파맵신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유틸렉스도 엊그저께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쭉 빼긴 하는데, 요 정도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면은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진입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도 재료인 만큼.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도 카티 치료제 차트가 좋지 않죠. 차트 모양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인텍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노인텍을 이쯤에서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나노인텍 같은 경우는 나노인텍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카티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카티 항암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세포 개수라든지 뭐 세포 관련돼서 이제 카티 항암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문과라서 이렇게 이과 관련된 기술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말이 조리있게 나오진 않는데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티 항암제가 필요한 게 개별 환자에 대해서 이제 세포 유전체 분석이 필요한데 이 세포 분석에 들어가는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가 나노인텍입니다. 그래서 카티 항암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나노엔텍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긴 있는 회사가 나노엔텍이기 때문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에서 키트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모멘텀 변환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나노엔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K이노엔도 있습니다. HK이노엔도 있고 툴젠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을 터뜨렸지만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고 HAB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카티 항암제 개발 기업을 HAB그룹이 인수를 했죠. HAB가 10%가 안 되는 지분을 인수하고 HAB 제약이 36%인가 인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HAB 제약이 그 해당 미국 항암제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이제 카티 관련 종목들 이제 수혜를 받을 때 HAB 제약이 치고 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배우 소지섭 씨가 이제 제3자 유증을 받으면서 이제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 HAB 그룹 주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이런 건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장외 주식 큐로셀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파맵신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뭐 요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챙겨보시면 뭐 추가적으로 이연제약이 있는데 큐로셀과는 조금 이연제약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파맵신, 이연제약,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지금 비상장 회사인 큐로셀 그 관련 종목들, 큐로셀 관련해서 임상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카티 항암제 관련 종목으로는 한 번 더 나오죠. 파맵신, 그리고 유틸렉스, 에클론. 그리고 나노엔텍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간암 임상 3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투여를 끝나고 이제 환자들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최근 9월 하락장을 받으면서 단순히 임상 3상 성공 여부를 떠나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거 갑자기 그저께 거래량을 빵 터뜨리면서 갑자기 탈모 뉴스 뜬금없이 탈모 뉴스 별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달았다. 요거는 조금 볼 필요 있다.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뭐 바닥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뉴스 하나 30만원짜리 터뜨리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로노이 신규 상장 종목 기술이 있는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로노이 지금 3천억대 밸류를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 인데 지금 뭐 상장 전에는 이게 뭐 12조 원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 보로노인데 쌀 때 담아두면은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대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도 이제 종목들을 추려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종목들이 발굴이 되고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 연휴 동안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